그룹 라이즈 앤토니 일반인 여성과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 공개돼 열애설에 휩싸인 가운데 상대 여성이 직접 해명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최근 앤토니 휴가차 방문한 미국 뉴저지에서 의문의 여성과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 커뮤니티 및 SNS 등에 퍼졌는데요. 사진에는 앤토니의 얼굴이 잘려져 있으나 그가 착용한 가방이 평소 앤토니 자주 착용한 가방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후 사진 속 여성은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영어로 장문의 글을 게재했는데요. 해당 영상은 지난달 앤토니 휴가차 뉴저지에 왔을 때 찍힌 사진에 관해 이야기한다며 이 사진으로 인해 앤톤과 제가 데이트했다는 수많은 추측이 나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와 데이트하거나 연애 감정을 가진 적이 없다. 열애가 절대 아니다라고 말하였는데요. 이어 앤톤과 저는 어릴 적부터 친구였다며 나머지 사진을 보시면 저희끼리 친했던 다른 친구들과 무리 지어 만났고 만났던 날 내내 저희는 친구들 모두와 함께 있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그러면서 앤톤은 1년에 한 번 집에 귀국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은 그가 귀국한 첫 해였다며 제 개인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이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이 사진으로 인해 근거 없는 추측을 하지 말아달라 부탁드린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데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가수가 열애설이라니 아이돌인데 너무 큐포 마인드 아니냐, 나 해외에서 학교 다녔는데 저 정도 스킨십은 정말 연애 감정 없어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라이즈 멤버는 데뷔한 지 채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멤버들의 열애설과 각종 논란들이 퍼지며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요. 이는 앤톤만이 아닌 최근 멤버 은석 또한 열애설 증거들로 인해 팬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고 전 멤버 승환도 데뷔 전부터 전 여자친구와의 은밀한 사진들이 공개되며 한 차례 논란을 빚고 팀에서 탈퇴한 전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즈 앤톤과 은석의 여자친구 논란으로 팬들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앤톤에 관한 팩트체크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기도 한데요. 그중 앤톤의 인스타그램 비공개 계정에서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을 조롱하는 아이디를 만들었다는 것인데요. 이는 본인이 만든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슈가 되며 해당 계정은 삭제된 상황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앤톤의 아빠 윤상에 대한 과거 흔적까지 찾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과거 윤상이 병역 문제로 논란이 있었고 아들인 앤톤은 현재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국적을 포기하고 군대에 갈 것인지 아니면 군대에 가고 복수국적을 유지할지 등으로 커뮤니티에서 갑론을 밖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속사에서는 아직 해당 내용에 대한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브리즈와 네티즌들의 의견 또한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한번 보시죠.